2700. 에? 잠깐, 이게 2700의 경기력이라고요? 한 명의 IM이네요. 한명 뭐야, 치터인가? 아, 치터네. 치터가의 경기였어. 치터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뭐지? 그 IM이 치터를 이상대로 이긴 거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은 안 해보셨죠? 한 번, 한두 번 이게 들어가서, 아, 아, 이런 거구나 보긴 이런 거구나. 했는데, 제대로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자, 네. 이게 레이팅 가까운 쪽이 이기는 거죠? 1600대? 그러면 저는 2000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안될것 같은데. 2700. 에? 잠깐, 이게 2700의 경기력이라고요? 내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나? 자, 잠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6경기. 6판. 혹시나 동점이 되면 마지막 한 번기. 아, 그리고 네. 그 정도? 6. 홀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6경기, 7경기로 해서. 네. 그래야지. 근데 이미 그 전에 스코어가 끝날 것 아, 같아가지고 이, 얘는 끝 이기신다? 아 그런 게 내가 아니라 이게 이긴다? 누군가가 아그 말이 아니 누군가가 아그 말이 아니 진짜 그 말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훈훈하게 동점으로 끝난 것도 훈훈한가 그런 아, 생각도 흔들 수 했는데 근데 7판 하도록 있네.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연습 문제 한 5판 정도만 해보죠. 5판이요? 한두 개, 한두 개만 일단. 한두판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요. 네, 일단 블리츠 게임이고, 최대 200 정도 차이 나는 선수들 간의 경기. 한번 해보죠. 뭐 일단은 2포 이렇게 지금 시실리아 쭉 조금 빠르게 전체적인 네네, 흐름을 흐름만 뭐 일단 보고. 연습들을 보자면 오케이 네네 쭉쭉쭉쭉쭉쭉 오 길어요, 근데. 무빈딩까지 들어가네? 이 마스터즈 경기도 나와요? 그렇죠. 막아 진짜요? 2500, 2600, 700까지 아 나오고 가장 낮은 점수가 500이었나 400인가 그렇게도 나온 적어 있고. 이렇게 끝났어요. 잠깐만요. 일단 100위 100, 승리 100의 승리로 처음 봤을 때 별로 안 높아요 한 1600대? 아, 그래요? 네 1600대? 전 1600대 정도? 그러면 저는 2000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안될것 같은데 2100으로라도 일단 해볼게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유. 근데 이유 뭐라고 해야 되지? 2000을 넘는다고 표현하시네? 글쎄요. 내가 감이 없는 건가? 일단 난날 믿겠어요. 2000안 돼, 2000안 돼, 이거. 너무 낮은 레벨은 이렇게 오프닝 선택도 안 하긴 하는데 이게 군더더기 없게 이렇게 요 교환도 너무 낮은 레벨은 또 교환을 아예 안 해요. 빙을 위치 잡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1600이면 다들 2000? 2000 좀 된다고요? 내가 잘못 쓴 건가? 글쎄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무 점수나 쓰면 네. 되거든요. 저는 1600을 한번 이 답이 써볼게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700. 에? 잠깐 이게 2700의 경기력이라고요? 700이면 마스터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나? 한 명의 IM이네요. 한명 뭐야? 치터인가? 아, 치터네. 치터가의 경기였어. 잠깐만 아 이게 아 생각보다 기준치를 좀 낮게 봐야 되는구나. 일단은 큰 블런더가 없긴 했어도 일단 오프닝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론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라 그리고 무겐딩에서도 조금 테크닉이 보이진 않았어서 높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해봐요 연습으로 아, 하나만 그 연습이죠. 네 그러니까. 연습으로 네. 어 잠깐만 당황스럽네 네. 지금 치터의 웅성웅성 치터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뭐지? 그 IM이 치터를 이상대로 이긴 거죠 높은 사람 말고 네 어이없는 경기 좀 보고 싶은데 그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이렇게 뭐야 이건? 뭐또퀸 퀸? 보세요. 퀸 뭐지? 아퀸 A4 이거 네 이거 사실 앞에 기물 죽는 거라서 먹고 이건 아 회수되고 그쵸 회수돼요 먹지 계속 않았고 네 잡혀줬고 여기서 퀸의 구대를 벌려줬고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예상하고 둔것 같진 않고 퀸이 오케이 하나 더 네, 많고 이렇게 해서 이건 했죠. 요거는 또 확실히 낮은데요. 확실히 낮은데 네, 얼마나 낮을 것이냐 그렇죠. 맥시멈 잡아도 저는 한1150 이거 우리 1호 토너먼트 1000 언더 1200에서도 이 정도 플레이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좀 높아요 1150 정도 써보겠습니다. 1500. 와 예.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블리츠라는 것도 원래 생각해줘야 돼요. 원래는. 아니 그래도 1500? 자, 그러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한번 본게임 본게임 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갤럭시 노트를 쓰기 때문에 노트 알겠습니다. 반종된다라는 노트로 적겠습니다.
아, 네. 진홍님, 감사합니다. 레이팅 맞추기 언제 봐도 재밌어요. 네. 저는 처음인데 지금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아니, 이게 2500의 경기력이라 말인가 싶어서.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눌러 주실래요? 좋아요. 확실히 딱그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이는데 그 디테일하게 얘가 레이팅 어느 정도일까 이게 네, 조금 좀 맞아요.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블리츠도 감안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새로 갑시다. 1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5던. 자, 피어츠. E5.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애매하다. 네, 지금 계속 폰들이 먹히고 있어요. 킹 9리도. 네, 나이트 이동하려는 것 같은데. 오. 오케이. 그러니까 써봐야겠습니다. 피어치를 선택했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체스 안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모던 디펜스였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는, 아예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서 게임이 이렇게 됐다. 지금 보시면, 네, 수들이 좀 아쉬운 수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아쉬웠죠. 내 수만 보고 상대 수가 잘안 보이는 단계거든요, 요즘 오히려 게임은. 대각이 잡혀버려서 더 그러니까요. 손해가 많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픈파일 내주고서는 이것도 물론 내고. 그렇죠. 아, 근데 아까 전에 경기를 보면 그게 1500이었잖아요. 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전 이렇게. 자, 이렇게. 오! 너무 차이가 큰데, 나랑. 큰데? 잠깐만. 난 너무 낮게 잡았나? 저거는 좀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네. 1라운드는 지금 김창훈은 1100. 그리고 성진수는 1100 1700. 너무 낮게 쓴것 같긴 해요. 1700. 내 생각은 좀 기물을 많이 흘린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낮게 안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기물을 재전개하려고 했다랑,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가 구석에 있잖아요. 맞아요. 재전개를 하려고 했다랑, 그리고 이 영역 차이가 생긴 걸 H6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다. 요 부분이 내가 영역이 부족하네. H6로 폰브레이크로 좀 해결해야지. 요렇게 생각했는데 전술적인 게 약해가지고 다 기물이 뜯기고 폰이 뜯기고 요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더 높게 잡을 걸 근데 그랬나? 저는 높게 잡은 이유가 아, 네네. 이게 흑이 불련도가 많았는데, 그렇죠. 반면에 백은 되게 잘했어요. 아, 백이 잘했구나. 백이 잘했어요. 중앙 내줄 때 맞아, 잡아놓고, 맞아. 올라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풀어갔고,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가 딱 B6 하니까 바로 대각선 잡고, 오픈 파일에 더블링까지 그러네. 깔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뒷공간 아, 침투하고, 여기서 이제 맞아. 브레이크까지 아, 하면서, 이게 1100보단 네, 높다. 백이 잘했어요. 백이 잘했어요. 백은 확실히 잘했어요. 흑이 못한 거에 너무 내가 포커싱 한거 같은데. 아, 요거는. 봅시다. 아. 1696. 완벽하다. 1700이 사실상 1700. 맞네요. 아. 1700이 됐어요. 아, 나는 해놓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지했어요. 오케이, 1라운드 승. 아, 이럴 수가. 자, 자, 2라운드. 그러면은 다시 2라운드 보겠습니다. 자, D4. 런던 시스템. 아, 네, 좋아요. 런던. 저거 불러. 저거 아니죠? 비숍이, 이게 런던에서 비숍이 좀 빨리 나가면 손해인데, 근데 넘어갔어요. C4를 쳐줘야 되는데. 아, 일단은, 네, 일단은, 피앙케토. 아, 네. 포크? 잠깐. 잠깐, 포크를 당했어요? 나이트로 먹어서? 폼포크 당해서 물량 손해가 지금 나요? 아, 났어요. 알겠습니다. 이 선수 먼저 한 것도, 네. 핑교환. 아, 인사이드 이게. 캐슬링하고는 안전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이제 다 교환 느낌을 차이가 나서 쭉된 건데. 일단 잘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잘하진 않았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런던이 나왔을 때 비숍 나가도 되지 않나 싶겠지만 이게 섣부르게 너무 빨리 나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냥 백이 C4를 둬서 약간 퀸즈 갬빗처럼 했을 때 이게 비숍 빨리 나가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응징을 안 했어요. 사실 점수를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오늘도 한번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네, 한번 적었습니다. 자, 네, 공격할까요? 네네. 하나, 둘, 셋. 네. 이건 큰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2라운드는 이제 1200.
1350 이렇게 썼네요. 자, 이유가 있으실까요? 1200? 1200? 네. 일단 높다고는 안 받는 게 계속 기물을 흘려요. 높진 않았어요. 튜닝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서로 부족했다. 이게 폼포크 당하는 것도 아 이거 물량 손에 너무 쉽게 당해가지고 낫다 이렇게 일단 생각한 가운데 아까 1100에서 약간 이슈가 먹어서 살짝 높여봤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봐야 되나 그 기준을 생각해서 1200 쓰긴 했거든요. 일단 저는 봤을 때 100이 오프닝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고 그냥 런던 시스템이라고 이제 외워서 두는 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폼구조 잡고 이렇게 나이트 전개하는지 그렇죠. 상대가 뭘 하든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했는데 이 비숍이 밝은 비숍이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했는데 못 나가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갈 수가 없네 싶으니까 H3하고 G4하고 킹사이드 어택 하라고 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E5까지는 이것도 이제 사실 런던 시스템 기본 이론에 있는 거고 그렇죠. 나이트 앞에 받고 그랬는데 네. 얻어 걸린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고 근데 흑이 잘 못했어요. 이제 좀 기초적인 실수죠. 긴장을 유지를 못하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무너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100이 후에도 그러니까 퀸 교환시키려고 하는 거나 그러니까 오프닝까지는 그냥 외워서 뒀어도 기본적인 조금의 이해도는 있어 보여서 저는 우선 1400 생각하다가 조금 낮추자 해서 1350 네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네 도윤쌤은 도윤쌤 참가하고 계신데 도윤쌤 850이라는데 850은 너무 낮아요. 1000보다 낮다고 지금 판단한 건데 아... 그것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서 짠! 우와! 1152! 1152! 아, 아쉽다. 아, 그럼 이번에는 아, 너무 제가 이번에는 이겼네요. 도윤쌤도 틀렸어. 가깝지 않았어. 도윤쌤이 가장 덜 가까웠다. 그러니까요. 가장 차이가 났어. 가장 차이 난 건 도윤쌤. 네, 2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 1대1이에요. 이제 3라운드 이거 확 낮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기본 네, 대충 봤는데 확 낮지 않네요. 네. 네 일단은 또 피아노 표시 F죠. 비숍 F 있고 피아노의 비숍 D3 B6네. 어허. 이게 블리치라는 걸 또 감안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조금 이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 룩 H3. 오. 오. 역공? 역공?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폰 다운이 될 텐데 네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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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아니잖아요 아 네 뭐야 잠깐만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좀 심했다 여기서 좀 심했다 이거 뭐지? 약간 일본 체스 느낌인데 이게 3분이긴 할 거거든요. 어. 초반에 좀 이게 고준비를 하나 싶은 좀 테크닉들이 나왔는데 좀 큰 실수들이 많네요. 나이트 잡고 이거는 100이 좀 너무 못했는데? 맞아요. 100이 너무 못했네. 100이 너무 못했다. 자 일단 점수부터 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일단은 저는 이제 700 그리고 저는 1300. 1300 이렇게 잡았거든요. 뭐 있을까요? 이유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후반에 일단 POC 디펜스 선택했고 잘 나왔고 그 다음에 B6가 좀 일반적이지 않긴 한데 비숍 교환하고 좀 이제 깔끔하게 가겠다 여기까지도 괜찮았고 나이트 움직이고 여기서 E5 민 것까지 리패치하고 네. 그리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카운터 플레이나 이제 타이수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좀 점수가 갔고 근데 이제 100이 놓쳤죠. 이제 그렇죠. 특히 그렇죠. 초반 그 이제 초보 있을 때는 나이트가 뒤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이트 뒤로 가는 걸 놓쳤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난 멘붕이 왔다고 봐요. 난 이 F4가 그러니까 본 실력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멘탈이 나가서 그래서 그냥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닌가. 왜냐면 기물 네. 하나 뺏겼으니까. 네네.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 그 뒤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흑이 꽤 괜찮게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룩 땡겨놓고서는 지금 여기 그렇죠. 잡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그냥 침착하게 룩 교환하고 이제 나이트 해소하고 그 후에는 뭐 맞아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제가 사실 700 썼는데 다시 쓴다면 1000 정도까지는 높일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높아요. 높일 것 같은데 약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보통 기권 타이밍이 레이팅이 아. 낮으면 낮을수록 아, 기권 타이밍이 점점 거의 계속 기권 안 하시거든요. 높은 맞아, 맞아.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정도 불리함이 생기면 퀸이 죽었다 그럼 그냥 기권을 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저 레이팅일수록 퀸 죽어도 역전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겨본 적도 몇 번 있으시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권 안 하는데 보통 높으면 이거 퀸 죽는 순간 지금 기권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기권 각이긴 하죠. 기권 각인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저의 그 레이팅을 좀 낮추긴 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이 기물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저 너무 쉽게 내주죠. 이거 역공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한번 점수를 천점보다 높을 것 같은데. 아. 알아. 1490. 그거 봐요. 맞아요. 높네. 크기 1500. 크기 1500. 그러니까 거의 이 점수에서 틀리지 않다. 이렇게 아. 봐야겠네요. 거의 똑같네. 그러니까요. 2대1이 됐네요. 생각보다 좀 높을 것 같았는데 저보 제 생각보다 더 높았어요. 아. 멘탈 나가게 느껴졌어요. 힘을 잡히고.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다시 네, 4라운드. 아하. 일단 낮아요. 네. 볼까요? 네. 오! 오! 이남쌤이 오프닝 약한 1850. 이거 사실상 3명이 하는 건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2260. 아, 높네. 자, 그러면. 어, 경기가 매우 짧아요. 너무 짧은데? 9수밖에 안 돼. 잠깐만요. 2포. 나이트. 아, 네. 잡았고. 어, 왜 이거 경기가 제 생각엔 도중에 멈춘 것 같아. 어? 아, 왜 기권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이유는 있구나. 이렇게 돼서 먹고 나서 딱 끝. 끝.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잠깐만. 20수가 나오려면 이것도 아, 이거 나름대로 근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팅이 높은 사람들도 글리치니까 그냥 빨리 막 전개하다가 당하거든요. 반사적으로 이게 한 거의 한 1초 걸렸을 거거든요. 이거 생각하는데. 아, 네. 그랬으면은 실수가 맞고 아니었으면은 실력인 거고. 그러면은 이거 점수를 아 점수를 어떻게 봐야 되지? 아 이거 좀 반전인데. 아 원래대로 갑니다. 원래대로. 네 볼까요? 네. 오 저는 어 저보다 네. 높게 잡으셨네요. 네 높게 잡았어요. 저는 1500 여기 1700. 네 기권을 빨리 했어. 이게 비숍 D7으로 그냥 익스체인지 내주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폰 하나 잡혔고 익스체인지 다운이니까 이건 빨리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낮진 않을 것이다. 이게 기물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은 것만 봐서는 못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도 기권을 빨리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웃기네. 그러니까 기권을 빨리 하면 레이팅을 높게 생각하게 돼. 아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내 생각에 프리무브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여기서 아 그럴 수 있네요. 프리무브 미리 A6를 두려고 예방을 하려고 했다던가 뭔가 아 이게 그냥 어쨌든 실수가 돼서 이게 기물이 먹히고 나서 어 큰일 났다 이미 이 순간에 아마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거야 보자마자. 그러니까 얘 그냥 딴 거 해야지 이건데. 오프닝이 이제 완전 낮은데 천 이하 레벨에선 요 정도까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천 이하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높게 잡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저는 높게 봅니다. 자, 자, 아, 1249, 1249예요. A6에 네. 얼마나 걸렸는데 봅시다. 시간. 아, 네, 좋죠. 네. 잠깐만요. 네. A6는 4초 걸리긴 했어요. 내 잡는 데는 0.1초. 여기서 얘 먹는 데 0. 프리무브 바로. 근데 잡고 나서 보니까 어 아니야. 네, 이렇게 됐죠. 어. 일단은 처음에 퀸즈 갬빗 들어갔고. 아 카탈란인 줄 알았네. 네. 오 세미슬라브. 자 이렇게 진행된 오프닝 세미슬라브 디펜스라고 하는데 E3로 진행했고요. 어 퀸시트 좋습니다. B3 어 B6 에이 비숍 오 B2 B6 아하 어 이거 좀 높네. 좋아요. 오오 먹지도 않네. 안 잡어. 와. 높다, 이거 높다. 이거 높다. 이동하니까 먹네. 아. 이거 높다. 아 위에 F폰까지 쓰는 것도 깔끔했다. 진짜 깔끔했다. 오. 아하. 여러분 이거는 높아요. 높아요. 이건 높은데. 난 마스터 레벨로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무슨 마스터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근데 결국에 요거
갖고 노리고 있었구나. 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딴짓 할 때가 아니었는데 잘하신 게 보이나요? 딱 보면은 딱 각이 나오죠. 자 공개해 볼까요? 네네. 저는 이렇게 둘 다 높게 잡았는데 근사치를 네. 누가 조금 더 높게 잡냐 네. 그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전 2600, 형 씨가 2700. 750. 아, 750이었군요. 750. 어. 저는 이거 기본 IM 이상이라고 봅니다. IM 이상 게임. 오프닝부터 얘기를 하자면 보통 세미슬라브가 낮은 레벨에서 일단 안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확실해요. 거기에서 백이 퀸시2 이후에 B3가 안티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안티 메란이라고 하는 라인인데 여기서 맞아요. B3 할 때 이게 또 비숍 D3가 아니고 E2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알고 또 흑이 반격이 뭐냐면 흑이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상황에서 세모 모양에서 조용하게 B6, B숍 B7 이렇게 전개를 하는 과정 이것도 지금 센터 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B숍 재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룩 중간에 만들고 여기서 같이 카운트 하는 게 이게 실제로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E5 칠 때 근데 이것까지 다 괜찮아가지고 다 좋았는데 여기서 미는 게 좀 셌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G3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단 흑이 잘해요. 이게 먹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색깔 약점에 대한 또는 조금 이따 먹겠다. 왜냐면 지금 꼭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룩 치우고 할 때 먹겠다 이런 부분이나 뭐 쓸데없는 움직임 없고 F폰까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흑이 진짜 너무 잘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네. 교훈적인데 저는 탑 IM 혹은 그냥 온라인 블리츠가 센 IM 아니면 그랜드마스터급 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면 2700을 써보겠습니다. 자자자자 29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우와! 2900이야 2900이야 누군지 봅시다. 잠깐만 궁금해진다. 아 알준이구나. 아리가시. 누군가요? 알준 아리가시라고 인도의 그랜드마스터고 16살에 GM되고 지금 2600대예요. 흑이 GM이었어요. 네. 2989고 백이 2800대. 네. 오. 아 그러면 그럼 네. 3대 3인데. 3대 4.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오케이. 네. 그냥 모던하게 가네요. 오케이. 저게 어떻게 처리가 되지? 비숍이 어떻게 나가지? 애플스 해야 되나? 뭐야? 되긴 되네요? 얘를 먹어서 안 된다. 왜냐면 그냥 비숍을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얘를 먹어서 안 되네. 잠깐만. 오케이. 기물이 일단 죽었어요. 기물이 하나 죽었죠. 그다음에 이빨 열렸고. F3 마지막에 이렇게 애매한 게임이 나오냐. 아하. 핑 걸었죠. 아하. 그냥 기물이 먹히고. 잠깐만. 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기물 안 먹히려면 킹 F2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갔어야 됐는데. 근데 그냥 넣기고 기권을 또 안 해. 네 그렇죠. 지금 나이트 두 개 다운인데 오픈 파일 잡혔고 비트 잡히고 이제 일곱 번째 젠딩 근데 얘가 공격 당하는 거 알고 지켜줬고 얘 먹어서 먹질 않네요. 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지? 먹지 않네. 그랜드마스터 경기보다가 네. 보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이 네 맞아요. 기분이 나이트 2하고 나이트 3하면 체크메이트 그들한테 일단은 넘어갔죠. 일단 넘어가고 이건? 100이 이겼어요. 100이 이겼네? 이거 죽는 건데도 100이 이긴 건 시간승이네요. 그쵸 시간승. 너무 고려할 게 많다. 자 고려해야 될 게 기권을 빨리 하지 않았다. 시간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흑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거는 점수부터 쓰고 얘기해볼까요? 네. 지금 김도현 쌤이 오프닝 실수한 100과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커피 타오다가 시간 부족한 1800. 이렇게 조금 후하게 주고 싶은데 감점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게 선뜻 안 나가네 점수가. 난 고민이 좀 있는데 더 높게 잡아야 되나? 어렵네. 더 낮게 잡아야 되나? 더 높게 잡아야 되나? 저 고민이 많은데요?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높게 잡았네. 네. 너무 높나? 성준쌤은 이제 1350. 너무 낮나? 저는 이 생각? 한참 400 하려다가 좀 감점 요인들이 꽤 보여서
그러니까 감점 요인 외에 제가 좋게 본 쪽도 있거든요. 뭐냐? 일단은 너무 낮은 레벨은 일단 중앙을 주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잘 안 하고 그 비숍과 나이트로 이렇게 중앙 컨트롤 해주는 이런 부분이 너무 낮은 레벨에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높게 잡아야겠다 하면서도 이게 백이 보면 나이트 두 번 움직이고 핀 움직였다가 체크하고 백이 조금 지금 그리고 역공했어요. 이게 D6로 나이트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 역공을 해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체크. 근데 아 기물이 먹혔어요. 먹히고 아 이 과정이 전개를 너무 무시하는 과정에 점수 더 낮게 잡아야 됐다. 아 지금 다시 보니까 얘기하면서 보니까 커너백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저거 봤을 때는 흑한 때 1500을 줄래 하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 잡고 여기 딱 D5까지 아 이거 좋네요. 템이 좋았어요. 템이 좋았어요. 쓸데없는 수가 없네요. 네. 도망 바로 쳤고 캐슬링 됐고 지금 상대 캐슬링 안 된 거 보이고 지금 주도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E5가 낫고 교환하고 이제 E5에서 핀 전개 압박 나이트 배치하고 근데 요런 이제 백이 이런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F3 그렇죠. 나이트 앞에 왔다고 그냥 쫓아내기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캐슬링하고 김을 죽고 일단 오픈파일 잡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기물 우위라서 이 나이트가 공격받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죠. 좀 아쉬운 건 요거 놓쳤던 거랑 그리고 비숍을 전개를 안 해요. 빨간색 비숍을 그러네요. 네 그것도 조금 감점 요인이었는데 잡는 것도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라 그러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 네 제가 후하게 준 것 같아요. 네, 주고 보니까 1400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딱! 천이야! 천이야! 좀 후하게 좋네. 아 천점이었군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좀 네. 낮았으니까 맞습니다. 딱 천이었구나. 네. 성지훈 선생님과 이제 승했습니다. 최종 예. 스코어는 이제 3-4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1회차 토너먼트 참가하는 게 어떻게 벌칙이에요? 저 이상하신 분이네. 오 지금 제 방송에서 120명을 넘은 적은 처음이에요. 성진씨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